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근무하는 이용재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금과터 강연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코로나 이전이고 그때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대학교를 다 갔을 텐데 좋은 대학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구과학,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연이 될 테니까 재미있게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구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구 속에 대해서 각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땅속 하면은 뭔가 깜깜하고 무거운 돌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상상밖에 가능하지가 않죠, 사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구 밖을 벗어나면은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상하기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 속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표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지구 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를 유추해보는 그런 일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지표의 특징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 지형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들어봤던 그런 지역이 되겠죠. 반면에 가장 깊게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들어보셨죠. 바닷물을 뺀 지구의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도 복잡한 거대한 산맥이 존재하고 깊게 꺼진 협곡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나 협곡,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실 멀지 않아요. 이렇게 판들이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판들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차가운 판이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깊게 꺼진 지역이 이렇게 생겨요. 이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의 고도보다 해저면 아래로 더 깊숙이 꺼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분명히 지구에는 존재를 하고 높은 곳이 있는 반면에 아주 깊게 꺼진 협곡도 있는 게 지구의 지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산꼭대기의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길 추천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제목의 영어 원서를 번역한 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시중에 이거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도서관에서 찾아보면은 이 책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처음 장에 이렇게 지구 지표의 고도 분포를 백분율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측고 고도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죠. 빈도 곡선이에요. 백분율로 표시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이 왼쪽 끝 지점에 있겠죠. 3000m가 넘는 지점들이 이렇게 일부 존재하고 앞에서 봤던 마리아나 해구 같은 협곡들은 반대로 이런 부분의 대칭점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측고 분포 빈도 곡선의 특징은 이렇게 일정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의 구조를 보이는 것한 구조를 보여요. 점대칭.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쪽으로 대칭이 되고 이 지점은 이 정도로 대칭이 되고 이런 얘기죠. 이 고도 분포를 곡선을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지표의 고도는 두 개의 평균 고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육지의 고도예요. 한 400m 정도 해수면 위에. 그 다음에 해저 4,000m 정도 깊이에는 굉장히 육지보다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평원이 또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지표 고도의 분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면은 이런 높은 산은 아주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왜 존재할까? 우리 광주에도 무등산이 있잖아요. 이런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큰 규모의 산맥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분포 곡선을 보게 되면은 협곡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산을 만들어내게 하는 힘은 이러한 협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포 그림 자체만 보면은.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산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1년 전에 봤던 무등산, 그 다음에 오늘 본 무등산 다르지 않죠. 근데 지질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정확히는 45.67억 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4, 5, 6, 7. 그래서 45억 년 혹은 46억 년 정도나 되는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지구의 그런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산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산을 이 정도 크기의 육면체로 가정을 일단 해보면 산은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지만 그래 보면은 이 산이 영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단서는 산에 군데군데 존재하는 계곡,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산을 깎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냇물 하나가 평균 이 정도 부피의 물질을 산 위로부터 아래로 깎아서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46억 년 역사 속에서 하나의 산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한 수억 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왜 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인데. 그 얘기는 산이 만들어지는 역할이 작용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산들은 지구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막내 산들이에요. 과거에 있던 산은 이미 없어질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질문이 계속 이어갑니다. 이 책에서는. 산은 왜 만들어질까? 가장 쉬운 예로서 이 테이블에 만약에 식탁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한번 한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주름이 잡히죠? 그런 원리로 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나의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본 그 측고 빈도 곡선을 지구의 두 개의 평균 고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시켜 보면은 이런 분포를 보여요. 한 3분의 1 정도가 육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다 밑에 있는 해저 지형. 그래서 이 정도 고도의 육지와 이렇게 깊게 있는 해저는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육지는 좀 더 높게 떠오를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해양을 저를 구성하는 그 지각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벼운 게 조금 높이 떠 있고 무거운 건 좀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우리가 더 깊은 곳의 암석들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오랜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에 움직이고 흐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가 일정 정도 고도로 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산이 더해지면은 무게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서서히 추가된 무게는 밑에 받치고 있는 멘틀이 움직여줌으로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정 깊이에서는 일정한 압력이 형성될 수 있게 그거를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지각평형설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가벼운 육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좀 더 상대적으로 높게 고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죠. 이 책의 저자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요. 그러면은 식탁보를 미는 힘이 있어서 산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왜 생길까? 누가 밀까? 식탁보를. 지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렇게 매가 날갯짓도 하지 않고 상공을 이렇게 맴도는 장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는 왜 날갯짓도 않고 떠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표에서 데워진 가벼운 공기가 상승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멘틀도 아까 오랜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 일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멘틀에서도 지질학적인 시간 스케일에서는 대류 셀이 형성되고 이 핵에 있는 뜨거운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대륙지각이나 해양지각이 서로 분리도 되고 충돌도 하면서 산맥을 만들고 협곡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첫째 장의 요약이 됩니다.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기원은, 그러니까 산맥을 만들고 협곡을 만들고 하는 이 힘의 원천은 지구 중심에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핵이 가장 뜨거운 곳이죠, 지구에서는. 이 뜨거운 곳의 열이 딱딱한 암석이지만 이 멘틀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가장 겉에 차가운 층인 지각판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수렴하면서 협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구 표면은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물 위에 만들어진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속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땅 속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과학, 지질학에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으로 지금 정립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지구과학 첫 장, 두 번째 장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거대한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판들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다 밑에 거대한 중앙 해령이라는 산맥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동을 하면서 수렴대가 만들어지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화산도 만들어지고 습곡 산맥도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이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지구과학 판구조론을 공부할 때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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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아마 배울 거예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도 결국은 지구 속에 있는 핵의 열원인 핵,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달되는 이 열적인 대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땅 속에 대한 상상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을지 한번 봅시다. 이분이 혹시 사진만 보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질 베른. 들어봤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여러분들 책 많이 읽지 않아요? 1800년대 후반에 중요한 공상과학 소설들을 아주 유명한 것도 있고 여러 권 집필을 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네 개의 대표작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 제목이 우리말로 뭐겠어요? 질 베른의 소설 중에 80 숫자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여행.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우리말로? 이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해저 이말리. 아, 해저 이말리. 여기 리그라는 이거를 리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거리 단위죠.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또. 요 네 권을 다 읽어본 사람. 세 권은 읽어봤다. 제가 세 명을 선정해야 돼 오늘. 세 권, 두 권 읽어봤다. 두 명. 좋아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책과 아마 이 책일 거예요. 근데 이 쥘 베른 소설의 특징이 있어요. 소설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나중에 현실화가 됩니다. 이 내용만 빼고. 지구 중심으로 여행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달 여행했죠. 사람이 가봤죠. 69년에 처음 갔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80일이 걸렸다.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공상과학에 가까운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 운송 기술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건 충분히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해저 이말리. 아까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도 심해 잠수정이 만들어져서 이후에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만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땅속을 들어간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 1870년도에 나왔고 1960년에 아까 말씀드린 트리에스테라는 심해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곳까지 탐사를 현실화했고 80일간의 세계여행 이 책이 1873년이니까 이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1년이 걸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뭐 유명한 아폴로 달 탐사 미션 1969년에 처음으로 성공해서 100년 남짓 시간이 걸린 후에 현실화가 됐고 이 지구 속으로의 여행 이거는 이후에 비슷한 제목의 영화로만 계속 나오고 있지 이거를 현실화한다거나 현실화해보자라는 노력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워낙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쥘 베른 이전의 지구 속의 모습은 좀 안 좋은 느낌, 이미지. 땅속은 지옥이고 하늘은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리고 땅속을 파보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사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가시면은 달걀 썩는 냄새들이 진동을 해요. 땅 속에서 나오는 황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좀 아름다운 곳으로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구 속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근거는 가끔씩 관찰해 볼 수 있는 화산 분출.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땅 속에는 마그마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에서 조금씩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암석들, 그 다음에 중심에 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상상으로 진화를 하고 지구 내부에 대한 그 모습에 과학적인 어떤 틀을 형성한 거는 사실 우리가 지질 재해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 지진. 지진이 발생하면은 땅 속으로 지진파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하게 되면은 땅 속에 어떤 물질이, 어떤 밀도를 가진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진학자들에 의해서 땅 속의 모습이 70년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점점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들어갈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를 구성하는 각 층의 이름 아시죠? 가장 겉껍질이 지각. 지각인데 대륙지각, 해양지각 다르다고 그랬죠. 대륙지각은 좀 더 가벼워서 떠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엔 뭐예요? 멘틀을 혹시 세분하면은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그 사이에 전이대라고 있어요.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전이대. 그 아래에 핵이 있는 거예요. 핵은 또 어떻게 나뉘어요? 외핵은 물성이 어때요?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내부를 다룬 과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영화 속 혹은 소설 속의 상상은 질 베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영화 더 코어예요. 이거 2002년에 개봉한 영화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겠지. 지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여러분들로 보면은. 그래서 이 재난 영화 중에 특이하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재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사실 다루기 어려운 주제예요. 재미없는 주제. 땅속을 누가 가보고 싶겠어. 땅속에 딱딱한 돌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돌인지 알 게 뭐야. 그죠? 근데도 이 영화는 지구 내부에 대해서 다룬 거의 유일한,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해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탐험, 재난, 뭐 어드벤처 이거를 다루는 공상과학 영화는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런 반면에 땅속을 다룬 영화는 거의 유일무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과학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영화를 뜯어보면. 그래서 과학적인 오류가 가장 많은 영화 1위로 늘 꼽히는 영화예요. 그리고 명절 때 이게 워낙 고전 그 SF 영화다 보니까 지금은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TV에서도 가끔씩 틀어줘요. 한 2시간 정도 분량인데 어떤 장면들이, 이거 혹시 본 사람? 영화 더 코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거 선생님들이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설정들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처음에 나오는 장면, 이 런던에 있는 유명한 광장이죠. 비둘기들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우주 왕복선이 귀환하는 곳을 잘 못 찾아서 LA 다운타운에 불시착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번개가 치면서 석조 건물이 파괴가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 복숭아에다가 분무기로 화염으로 끄슬리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인데 시카고 대학의 지구물리학 교수로 등장을 하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비유한 거는 지구에 비유한 건데, 복숭아를, 복숭아의 껍질이 지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육이 멘틀이고, 씨에 해당하는 게 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평화로운 이 복숭아 주변의 환경에다가 이 가연성 분무기로 이렇게 끄슬리게 되면은 검게 이게 변하게 되는데, 여기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구 핵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입자들을 비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꽤 오래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구 자기장. 근데 영화에서는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핵에서, 특히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거는 알려진 얘기예요. 알려진 사실, 과학적으로. 근데 영화니까 그 핵의 대류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그래서 지구 대기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사라졌다. 그래서 유해한 태양풍이 이러한 일들을 다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니까 이거 해결해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이 아니라 지구 내부 탐사선을 만들어서 핵까지 간다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무슨 거대한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서 빔을 쏘게 되면은 산이 뻥 뚫려요. 그냥 흔적도 없이. 이런 것을 이제 장착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속에서 만들어지는 높은 온도와 압력을 또 견딜 수 있는 신비의 물질이 또 등장해요. 이렇게 이 빔을 쪼여도 이거는 멀쩡해요.
그러면서 얘의 이름이 언옵테늄이라고 소개하나.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원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obtain 아시죠? obtain, 구하다. 여기에 접두어 접묘, 원소의 기호에 많이 붙는 접묘 이렇게 붙여가지고 뜯어보면 있을 수 없는 원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탐사선을 만들어요. 이 언옵테늄이라는 용어는 아바타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의 신비의 광물질을 언옵테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제가 앞에서 가장 깊게 꺼진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발진을 하자 탐사선이. 왜냐하면은 왜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해까지 가는 게 지금 목적인데 지표에서 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 반지름. 그렇죠. 6371.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봤더니 330k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 중심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미션 목적지인 외해까지 가려면 2900km를 여행해야 돼요. 응? 지구 중심까지 가는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나 협곡이 한 10km, 11km 깊게 파여 있는 게 크게 대수예요. 2900km를 여행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가장 깊게 꺼진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탐사선의 발진 출발지로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도 군데군데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바다 밑에 있는 지각, 이건 해양 지각이겠죠. 대륙 지각보다 좀 더 무거운 이걸 뚫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역시 영화니까 암석만 꽉 차 있으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자수정들이 아주 거대한 기둥처럼 자라있는 그랜드 캐년 같이 자라있는 그런 곳에 불시착하는 장면도 나오고 탐사선을 수리해서 더 내려갔더니 이렇게 막 반쯤 핵에 도달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떠다니는 지역들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담고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탄소 성분이 땅속에 한 수백 킬로미터 깊이 정도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계속 제일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 성분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맨틀의 깊은 곳까지 탄소가 풍부해서 이렇게 거대한 집체만한 다이아몬드들이 만들어질까라는 건 의문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른 행성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스형 행성,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은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는 탄소 성분이 맨틀에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 코어가 천왕성이나 해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개연성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침내 목적지인 외핵으로 도달하니까 천지가 이제 환해졌어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핵에서는 암석에서 금속으로 물성이 바뀌면서 녹아있는 상태고 전기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밝아진 거지 지금 영화상에서도 봤을 때처럼.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분이나 앞으로 보실 분이나 이 보면서 막상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데 이 탐사 대장이 이런 멘트를 해요.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은 그래서 어쨌냐면은 영화를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해 주기 위해서 스토리 전개를 이렇게 또 하나의 난관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은데 왜 낮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핵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외핵까지 밀도가 예상보다 낮으면은 가지고 들어온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해도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해서 외핵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거를 핵폭탄을 나눠서 군데군데 터뜨려줌으로써 이 파동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서
흙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라는 그 실행 계획 수정으로 조금 이제 스토리를 좀 복잡하고 재미있게 끌어가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 코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장 많이 의미 있게 담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핵의 밀도는 예상보다 낮아요. 뭘 예상했을까요? 철의 밀도겠죠. 핵은 철로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특히 외핵은. 근데 철의 밀도가 외핵에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에서 예상한 밀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핵의 밀도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에는 철보다 가벼운 다른 원소들이 꽤 많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이 굳지 않고 오랫동안 액체 상태가 많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핵의 밀도를 낮춘 가벼운 원소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외핵과 내핵,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하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구 내부의 이렇게 층상 구조를 배울 때 외핵이나 내핵 대부분 철입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외핵은 가벼운 성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벼운 어떤 원소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의미 있는 양으로 섞여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완성하고 핵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장을 만들고 살아남은 남녀 주인공은 남은 탐사선을 통해서 지표로 복귀하는데 이때는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장치도 고장나서 이것도 영화상 너무 쉽게 미션이 완성이 되면 덜 재밌으니까 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다 고장난 상황에서도 마그마의 흐름을 타고 가자. 레이저가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어디로 나오냐면은 하와이 근처 지각판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선상으로 쭉 이어진 마그마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지표에서 관찰되는 그 지점을 열점이라고 하고 선상으로 연결된 이 구조를 멘틀 플룸이라고 불러요. 멘틀 플룸. 멘틀 플룸이 연결돼서 화산이 분출되는 곳이 하와이 같은 화산섬의 열도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는 좀 젊었을 때 이 영화의 과학적인 자문을 맡으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구행성과학과 교수님이에요. 데이비드 스티븐슨 교수님. 그래서 과학적인 오류가 많은 영화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내용도 많이 또 담았어요. 그런 자문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다음 해에 실제로 지구 내부를 어떻게 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네이처의 한 페이지, 한 장짜리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처럼 탐사선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 타고 핵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표에서 핵까지 뭔가 보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핵이 만들어진 과정을 재현하면 돼요. 핵은 철로 돼 있잖아요, 주로. 철은 암석보다 무겁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철이 있으면 얘는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지질학적인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스티븐슨 교수님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원리를 역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는 마그마는 주변의 암석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힘을 가해요. 그럼 암석이 깨져요. 틈이 발생해. 그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이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역 이용하면 되니까 지각 어딘가에 이렇게 한 1km 깊이의 쐐기 홈을 파고 여기에 뜨거운 액체 상태의 철을 주입시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철의 무게에 의해서 그리고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의 흐름에 의해서 아래에 하중을 가하면서 크랙을, 틈을 만들고 핵이 쭉, 외핵까지, 철이
쭉 멘틀을 뚫고 외해까지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에 힘을 가했을 때 얼만큼의 속도로 크랙이 전파하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이 논문의 내용.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양의 철을 다시 핵으로 보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어떤 목적이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지구 핵에 철이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철을 보내면서 주변의 상황을 관측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뭐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수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철과 함께 심어서 크랙을 따라 이동시키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언옵테늄이라는 물질이 실제는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측된 자료도 이 암석으로 꽉 채워진 이 상황에서 지표로 다시 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속으로 실제로 얼만큼 파봤는지 그리고 파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땅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광주까지는 330km라고 했을 때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지구의 크기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해봤죠. 어렸을 때. 그죠? 지금도 뭐 학교 운동장에 모래를 파봐도 되죠. 근데 충분히 팠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흙도. 그리고 어느 정도 파다 보면은 크게 재미도 없어요. 근데 뭔가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땅속을 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남아프리카의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계속 그 광석 혹은 보석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기록이 한 3.9km 깊이까지 판 게 사람이 들어간 기록이에요. 가장 깊은 곳까지. 6370km인데 지구의 반지름이 3.9km는 팠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 대신 얼마나 깊게 드릴로 뚫어봤냐. 또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지금 러시아 이전에 우주 경쟁, 우주 개발 경쟁도 하면서 땅 파기 경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땅 파기 경쟁의 승자는 구 소련이에요. 러시아까지 이어지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서 12.3km를 팠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땅속 더 깊은 곳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다이아몬드 깊은 데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수백 킬로미터 깊이. 근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우리 그 어머님들은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섞이면 되게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불순물이 뭐냐면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주변의 암석 잔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결정에 포함돼서 다이아몬드는 가볍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 암석이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깊이에 존재하는 멘틀의 성분, 멘틀의 암석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km에서 깊이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지구 이 깊이에 있는 암석을 샘플링했다라고 하면은 지구 전체 부피로 환산하면은 13.6%까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나 아마.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드릴로 판 12.3km를 부피로 환산하면은 0.4%.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 이 지구 전체 부피의 면에서 봤을 때 직접 사람이 깊게 파본 걸로 쳤을 때 부피의 0.4%를 우리가 지구의 내부를 액세스, 그러니까 그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90,
99.6%의 지구는 모른다고 해도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진파, 지진학자들이 하는 연구, 땅속에 지진이 파라는 게 땅속을 통해서 특정 지역들로 도처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지진파 속도 자료를 가지고 이 매질이라고 하죠. 파가 전달되는 물질, 대상 물질, 이 땅속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지구 화학자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광물에 대한 실험을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모이고 퍼즐 조각을 맞추고 하다 보면은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게 되는 과정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지진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 지진 스테이션마다 도착한 지진파 속도 자료를 가지고 지구 내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지진파 속도 자료, 깊이에 따른 지진파 속도 자료. 지진파에는 P파, S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유일하게 지구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파인데 P파의 변화, S파의 변화. 여기가 2900km가 되니까 이게 핵과 멘틀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진파 속도 자료로 봤을 때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존재하고 5100km.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지표 근처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변화가 관찰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상부 멘틀, 전위대, 하부 멘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진파 분석하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초음파로 체내에 이제 태아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단층 촬영하는 것처럼 지진파 자료를 가지고 땅 속의 물질의 구성을 이렇게 영상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이 혹은 차가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 해구를 따라서 연장돼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요 두 가지 라인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나눠주는 전위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소입된 차가운 무거운 지각판이 전위대에서 이렇게 조금 쌓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핵과 멘틀 경계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지진파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다이아몬드에 포함된 그 해당 깊이의 광물을 샘플링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땅 속을 구성하는 암석의 성분은 어떨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운석이 있죠. 또 운석. 그래서 이 지구 나이가 왜 45.67억 년이라고 했냐면은 지구나 다른 행성을 만들어낸 재료가 된 운석의 나이가 다 4.567 기가 이어를 지시하고 있어요. 동위원소 분석법에 의해서 연령을 추정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초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물질로부터 얘네들이 뭉쳐져서 이제 지구나 다른 행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태양계 성분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을 만들어낸 재료가 된 운석이라고 하는 운석이 이름이 콘드라이트 석질 운석입니다. 카본 성분이 조금 풍부한 콘드라이트 운석이 지구나 다른 행성을 만든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구나 다른 행성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운석의 형태로 얘네들이 뭉쳐진 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석이 서로 뭉쳐지면서 충돌에 의해서 작은 행성, 큰 행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엄청난 또 열이 발생을 해요. 충돌에 의한 에너지가 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무거운 철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핵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운석들 있죠. 철질 운석, 그 다음에 석철질 운석, 돌과
금속이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분화된 운석이라고 그래요. 행성을 만들어낸 재료로 존재하는 운석이 뭉쳐져서 이렇게 열에 의해서 철, 핵과 멘틀이 분리된 이후에 만들어진 운석들이라 얘네들은 분화된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 광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지구 깊이에 따라 예상이 되는, 계산이 되는 온도와 압력을 실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땅속 깊이별로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지진학자와 지구화학자가 제시한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대상 물질, 광물에 대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 땅속에 해당하는 온도 압력 조건에 해당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광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실험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6,400km 지구의 크기잖아요, 반지름. 각각에 해당하는 압력의 분포가 있어요. 가장 깊은 협곡의 압력이 그 해구, 바닥의 압력이 대기압의 1000배 정도가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큰 단위로 압력이 증가를 해서 대기압의 360만 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구 중심에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높은 온도와 함께. 그래서 이런 높은 압력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이 왜 있나 한번 보시면은 압력은 이렇게 심플해요. 어느 정도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코끼리에 밟히는 것과 이 뾰족한 구두굽에 밟히는 거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코끼리에 밟히는 게 더 압력 면에서는 덜 아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무게는 크지만 이 힘이 받는 면적이 여기서는 되게 최소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워낙 단단한 특징이 있고 또 투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석에 쓰는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깎인 다이아몬드의 바닥면에 이렇게 일정한 평평한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다이아몬드를 서로 눌러주게 되면은 작은 힘만 가해줘도 큰 압력이 발생을 해요. 손가락으로만 눌러줘도 보세요. 이 대기압의 한 만 배 단위의 압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이 압정을 이용해서 벽에 구멍에 박는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면적에다 힘을 가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 깊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압력들이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는 또 투명하니까 빛에 대한 투과성도 우수하니까 그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X선이나 혹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온도도 높여주고 물질의 상태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써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워낙 작은 면적이니까 대상 물질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밝은 빛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쓰는 장치가 방사광 가속기예요. 우리나라 포항에도 있죠. 그리고 하나가 새로 이제 더 만들어질 예정에 있어요. 예전에 몇 해 전에 광주도 두 번째 가속기의 후보지로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결정된 곳은 이제 충북의 오창 거기 기초과학 연구원 근처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이에 시료를 놓고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물질의 상태를 본 것을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떠난 지구 내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다이아몬드 엠빌 보압기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시설들. 그래서 지구 깊이에 따른 멘틀 핵 구간의 온도 압력을 만들어주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양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진 상태의 시료에 온도까지 더해주는 장면이에요. 멘틀 하부의 깊이, 거기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 만들어주면서 실험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건데 크게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가장 질량 면에서 봤을 때 풍부한 원소는 뭐예요? 역시 철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와 마그네슘. 이게 지구 전체 지각부터 핵까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함량 비율 탑4예요. 가장 많은 거는 철인데 산소도 비슷하게 많아요. 근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구 내부는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속 철질의 핵과 암석질의 멘틀로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 멘틀의 4대 성분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화가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비율이 달라요. 이렇게 멘틀과 지각의 구성 원소의 비율은 산소가 가장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규소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철. 지각은 좀 더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멘틀 구성의 4대 원소 지금 얘기한 거고 지각 구성의 7대 원소라고 불러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핵은 금속질, 무거운 금속질로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그 중에서도 내핵과 외핵이 또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외핵의 성분 철 85, 니켈 5 하면 90이죠. 나머지 10이 가벼운 원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히 황이 5%, 산소가 5%인지는 몰라요. 뭐든지 간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질량의 밀도의 10% 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외핵에서는. 그래서 태양 지각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깊게 꺼져 있고 대륙 지각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래서 대륙 지각은 지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지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순환하지 않는 찌꺼기, 쓰레기라기보다 찌꺼기. 해양 지각은 상대적으로 대륙 지각보다 무거워서 멘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서 지진파 단층 그 토모그래피 자료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요. 지각은 가벼워서 계속 떠있는, 떠다니는, 움직이고 뭉쳐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을 하는. 멘틀을 구성하는 광물 지도예요. 이거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지각에서 알려진 광물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이제 멘틀을 구성하는 광물의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은 요게 구성 비율이에요. X축이. 이 세로축은 깊이에요. 지금 400km 정도 깊이까지가 상부 멘틀. 요 구간이 전이대예요. 그 다음에 660km 아래가 하부 멘틀. 여기서부터 2900km 핵과 멘틀 경계까지가 하부 멘틀. 각각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나 구성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부 멘틀에서는 올리빈,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이렇게 한 60%를 차지하고 나머진 휘석 종류, 그 다음에 석류석으로 알려진 가넷. 다 무거운 광물들. 전이대는 우리말로 없는 것 같은데 와슬리아이시라는 광물과 링우다이시라는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부멘틀은 대부분이 페롭스카이트라는 이름의 광물로 되어 있어요. 얘의 성분이나 다 마그네슘, 철, 규소, 산소가 조금씩 다른 비율로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빈의 결정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광물에 대한 이런 어떤 구조, 원자들의 배열을 규칙적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환경에서. 그래서 파란 게 규소, 이 빨간 볼이 산소,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마그네슘이나 철이 들어가 있는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올리빈은. 전이대 가면 와슬리아이시라는 광물로 먼저 변해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증가를 한 이유가 이런 상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8%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와슬리아이 또 전이대 중간 정도에서 다시
불연속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면서 링우다이시라는 광물로 되고, 이 두 가지 광물이 전이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재미있는 광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지구 속에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표의 70%는 물로 덮여 있죠. 그죠? 물이 굉장히 많겠죠. 바닷물의 양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이겠죠. 근데 이 와슬리아이시나 링우다이시라는 광물에 마그네슘의 일부가 수소로 치환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화학식이 이렇게 여기에 곱하기 4를 해서 마그네슘 하나를 빼고 수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물 하면은 화학식이 H2O죠. H2O로 보이는 건 없지만 OH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OH. 얘네들은 잠재적인 물 성분이에요. 여기에 수소만 하나 더 붙으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구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만 수소가 군데군데 달려 있을 수 있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대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OH 성분이 일부 한 1웨이퍼센트 정도 전이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표에 있는 바닷물량의 3배가 전이대 이 광물의 결정구조 안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와슬리아이시나 링우다잇, 물이 들어가 있는 OH 성분이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전이대보다 더 높은 온도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정황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대륙, 이게 지진파, 지진 관측소들의 위치예요. 미국 대륙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박아놨어요. 지진계를.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전이대 하부에서 이 전이대를 구성하는 OH 성분을 가진 광물이 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지진파 속도가 감소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대를 구성하는 광물의 물 성분이 빠져나가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플루이드가 멘틀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표에 있는 바닷물의 양보다 많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또 다이아몬드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건 비교적 최근의 사례인데 2018년 다이아몬드에 광물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불순물을 찾았냐면은 얼음을 찾았어요. 얼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죠. 전이대 언저리, 전이대 전후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이대를 구성하는 암석의 물 성분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물 성분이 다이아몬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올라오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격자 안에 압력을 통해서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불순물로 관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얼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냉장고에서 얼려서 만드는 얼음은 아이스 1H라고 불러요. 결정 구조의 분류상 아이스 1H.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얼음은 아이스 7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은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서 한 20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얼음들의 종류가. 그래서 이 아이스 7이 여러분 광물의 정의를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연산이어야 돼요. 자연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질 고체여야 돼요. 일정한 화학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스 7이라는 물질이 자연산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광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분류한 광물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5,000개. 그 중에 중요한 광물이 있고 풍부한 광물이 있지만 이렇게 화학 성분이나 결정 구조상 구분되는 것들은 다 다른 광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땅속으로 어떻게 물이 이동할까? 이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땅속으로
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을 할까? 어? 그래야 전이 돼 쌓일 수가 있겠지, 물이. 그래서 중요한 땅 속으로 뭔가가 이동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섭입대예요. 역시 섭입대. 해양 지각판이 대륙 지각판 밑으로 멘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 판, 이게 하나의 판의 단위죠. 판이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요. 1년에 이만큼의 물이 들어가요. 추정하기에 지금. 근데 들어간 물의 한 3분의 2는 중간에 빠져나와서, 광물로부터 빠져나와서 암석을 녹이면서 마그마로 지표로 분출해서 화산을 만들어요. 이렇게 섭입대에 따라서 평행하게 존재하는 화산 호드를 만들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좀 더 깊숙한 경로를 통해서 순환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할까? 그리고 100개가 들어가면은 100개가 다 나올까? 그것도 몰라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구는 서서히 지표의 물을 땅속으로 저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효율에 따라서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는데 얼만큼이 직접 순환이 되고 나중에 순환이 되고 순환되지 않고 들어가는 비율이 얼만큼씩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라는 게 지표의 물의 운명이에요. 지질학적으로 먼 미래가 되면은 지금 화성의 지표에 물이 없는 것처럼 지구도 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에 다양하게 도처에 분포되어 있는 이 고령석이라는 광물, 이게 함수 광물이에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토 광물. 우리 여기 부안이나 강진 가면은 청자 박물관 있죠? 청자 만들 때, 도자기 만들 때 주로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또 고령토예요. 백토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 광물들은 OH 성분이 있어요. 이 광물들에도. 그래서 이 광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앞에서 소개한 방식대로 실험을 했더니 섭입하는 과정에 한 75km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물을 추가로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는 걸 발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동안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광물의 변화에 반하는 일이에요. 보통은 물을 가진 광물이 섭입할 때 깊이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과정인 거죠. 이 정도 깊이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물을 더 끌어모아요. 마치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은 채로 한 200km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섭입하는 지각판의 가장 겉껍질을 이루는 고령석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이 지점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면 주변의 물성, 암석의 물성이 달라지고 지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뱉어낼 때 역시 주변 암석의 물성을 바꾸게 해서 이것도 지진 발생에 기작이 될 수 있어요. 공교롭게 요 일이 일어나는 깊이가 지진 발생 빈도상 구분이 되는 낮은 깊이의 지진, 셸로 어스케이크, 딥 어스케이크의 중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7년에 실험으로 관찰을 하고 논문으로 냈던 내용이고 지구 속으로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더해준 사례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이대에 있는 물질도 광물도 하부멘틀로 가게 되면은 밀도가 아주 급격하게 12% 더 증가하면서 페롭스카이트라는 광물로 전환을 해요. 아까 그 멘틀의 광물지도 보시면 하부멘틀 대부분은 이 광물이에요. 이 광물의 광물명이 따로 있어요. 브릿지만하이트라고. 브릿지만하이트. 브릿지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광물이에요. 이게 광물로 5,000개 넘는 광물이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넘버원이에요. 분포하는 양으로 봤을 때. 지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구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부멘틀을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이 브릿지만하이트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었으면은 몇 가지 새로운 내용 기억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포어까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핵의 특성, 내핵의 고체 내핵의 어떤 구조, 이것도 보통 조건의 철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 자기장이 외핵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양극을 가진 형태로 안정적으로 비교적 유지될 수 있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이나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알아야 그 행성의 지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강연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써머리인데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에 부산에서 금과터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질문 시간에 어떤 초등학생이 오늘 강연 정리한 겁니다 들고 나와서 몇 가지를 질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마 이 학생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겠지만 아주 훌륭한 미래가 기대되는 지질학을 계속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4학년 김종학교 정화석입니다. 네. 지구가 어떤 원소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있을 텐데 아마 앞에서 본 것처럼 아까 소개는 했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네 가지 대표 원소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소, 이거 주기율표예요 이게.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90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들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요 순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지구는 이렇게 층이 나눠 있잖아요. 핵과 멘틀로 겉껍질이 지각이고 각각의 층별로 구성하는 우세한 원소들의 분포 순위들은 이렇게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각 층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은 또 달라진다. 이렇게. 한유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아니 아까 액체 철로 지구를 뚫어가지고 해까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이 됐을 때 위험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 그게 어느 정도 규모면은 그 연구비 규모면은 가능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건은 환경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게 뚫고 지구의 틈을 만들었을 때 이게 별 지장이 없을지 그리고 어디에다 이런 1km 깊이의 쐐기홈을 만들지 이런 것들은 다 이슈가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정도 이거를 채울 만큼 양의 액체 상태의 철을 갖다 붓는 일이겠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제철소가 있죠. 전 세계 제철소에서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는 분량 정도예요. 근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겠죠. 근데 비용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 교수님이 맨하탄 프로젝트, 요새 오펜하이머 영화 나와서 이제 유명하죠. 그 처음에 핵폭탄을 만든 연구 비용 정도면 이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환경적으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이고 물론. 전 중간쯤에 다른 행성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강의 끝부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아래로, 물 분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실되는 거는 빼더라도 매우 소수의 물 분자가 물 분자끼리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인력에 의해서
살아남은 물 분자들이 있을 거고 그 물 분자가 나중에 뭐 수소층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 물 분자적 인력이 물 분자의 인력이 뭐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클 것인가? 과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네 지금 일주일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소개한 내용엔 없었는데 한 지난주에 새로 논문을 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섭입하는 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험한 내용은 핵과멘털 경계까지 간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경로를 다 세세히 100개가 들어갔을 때 몇 개가 살아남아서 핵과멘털 경계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100개의 물 분자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핵과멘털 경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훨씬 더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물이 철과 반응을 해요. 그리고 외핵에 있는 가벼운 성분 중에 하나인 규소와 교환 반응이 일어나면서 H2O의 H는 핵으로 들어가고 철과 섞이게 되고 핵에 있던 규소는 핵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남아있는 물에 산소와 결합해서 실리카를 만들어요. 그런 식의 원소 교환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은 외핵의 최상부에 수소가 계속 농집이 되는 가벼운 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진파 자료를 통해서 지진학자들이 외핵의 최상부에 일정 정도 밀도가 낮은 얇은 층이 존재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전제에서 섭입하는 지각판에 포함된 물이 점점 더 다양한 순환 과정에 의해서 다시 지표로 올라오겠지만 하나 정도는 아주 안정적인 함수광물 형태로 살아남아 핵과멘털 경계로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 찾아보세요. 요 내용 최근에 나온 것이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지표에 있는 다양한 제가 강의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도 분포가 지표에 복잡한 지형을 만드는 것처럼 핵과멘털 경계에서도 기존의 상상은 그냥 철과 암석은 분리되어 있는 경계만 끝날 게 아니고 복잡한 여러 가지 반응이나 구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은 지표에서 암석을 풍화시키기도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은 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광주 서석고등학교 정현호고요. 이게 옛날에 드라마 고요의 바다라고 이제 미래가 될 때 식수가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암석 중에 이 암석 이름을 잘 읽진 못하겠는데 이 암석이 전 세계 바닷물량의 3배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물을 과연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 물이 땅속으로 이제 섭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빠져나오고 일부는 또 전이돼 저장될 수 있고 또 극히 일부는 또 핵과멘털 경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질문한 거에 요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잖아요. 달 탐사도 마찬가지고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리 깊지 않은 곳에 저런 함수광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물의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냥 뚫기 경쟁에서 가장 깊게 뚫어본 게 12km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이대에 있는 뭔가 혹은 수소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지난주에 나온 논문에 그동안 섭입되면서 지구 역사 동안에 얼만큼의 양이 핵과 반응해서 수소층을 이루고 있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가정을 거친 거긴 하지만 천조 톤이 들어가 있어요. 천조 톤.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죠? 근데 그 층을 구성하는 철의 무게에 비해서는 0.00001%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피.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넓은 영역에 분포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이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달 탐사나 화성 탐사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죠. 빈혈초등학교 학부모 김성희인데요. 3프로TV에서 이런 토론 내용이 있었는데 땅속에서 수소가스 나오는 땅이 있다고 근데 이게 현실 가능한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암석 중에서 그 함수광물에 해당할 거예요. 아마 함수광물이 H2O 물 분자를 포함한 광물도 있고 아니면은 보여드린 것처럼 OH를 포함한 광물도 있을 텐데 공통점은 다 수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율, 효용을 갖는지는 둘째 문제이겠지만 그런 광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를 뽑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구조를 가진 광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수소는 이게 굉장히 풍부한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은 사실 수소니까 수소가 그렇게 희귀한 물질은 아니에요.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자체로만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꼭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